안녕하십니까 더 메시지 시청자 여러분 저는 고양시 화정동에 위치한 축복계를 다임하고 있는 지경희 목사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주인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내게 능력주인자가 있음이 은혜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없이 잘살수 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하러 나가면 예수님 믿으세요란 말에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지라며 거부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대단한 것처럼 생각될지 몰라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당장이 문제가 생기면 이 주먹이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거나 병이 걸린다면 주먹이 할 일은 가슴을 치며 후회할 일만 합니다. 이렇듯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아내가 잘 믿기에 나중에 내 아내 치맛자람만 잡고 올라가면 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입니다. 아내가 잘 믿어서 누가 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고 주라 시인할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특히 직장이나 사회생활 하면 한결같이 백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백은 쇼핑백 명품백 가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뒷배경을 얘기합니다. 뒤에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줄을 잡겠다고 학연, 혈연, 지연, 정 안되면 취미라도 갖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내게 능력주의자가 있는데 그분은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큰 빽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뒷배경이 아니라 같이 일해주시고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 아이가 다섯 살때 아이는 겁이 많아서 놀이터에 가도 다른 놀이기구는 타지 못하고 미끄럼틀을 타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루 종일 미끄럼틀에 탈 정도로 좋아하는 아이 때문에 차를 타고 조금 인적이 드문 놀이터에 자주 갔습니다. 그날도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터에 도착하자 아이는 잽싸게 내려서 놀이터로 달려갔고 저는 그런 아이를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아이가 놀이터 입구에서 미끄럼틀을 보며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왜 그런가 보니 자기보다 큰 아이가 이미 미끄럼틀을 타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지 못하고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를 보며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해서 애성아 괜찮아. 가서 놀아. 제가 이 말을 하자 제 아이는 저를 보고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는 아이를 보고 또 저를 보고 아이를 보더니 손을 내밀고 야, 너 가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 소리가 너무 커서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고 앞에 아이도 황당해 할때또 야, 또 야, 너 가라고 아이가 외치자 미끄럼틀에 아이는 제 아이를 보고 또 저를 보고 아이를 보고 저를 보더니 조용히 다른 데로 갔고 제 아이는 신나서 미끄럼틀에서 탔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일이었지만 그로 인해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내등 뒤에 계시는구나.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을 인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게 능력 주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문제를 향해 병을 향해 우리 대정 마귀를 향해 외칠 수 있습니다. 세상아 너가 문제야 너가 병아 너가 마귀야 너가내 뒤에 하나님이 계셔 외치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를 드리면 백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주먹을 꼭 쥐고 태어납니다. 세상에서 무엇인가 큰일을 이루리라. 하지만 죽을 때는 손바닥을 다피고 죽습니다. 마지막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수 없습니다. 빈손으로 가야 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특히 죽음 앞에서는 가장 무력한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태어나자마자 걷고 뛰는 동물과 달리 인간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누군가의 보호와 사랑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철저하게 인도자와 보호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야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 같은 존재입니다. 양은 목자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 목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고백은 주님이 목자 되어 주셔서 나는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부모나 선생님이 훌륭한 목자는 될수 있을지라도 생명의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돈도 환란도 세상의 권세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이와 같습니다. 찢으면 찢어지고 뚫으면 뚫립니다. 하나씩 연약한 종이지만 이 종이가 단단한 벽에 붙으면 그 종이는 찢어지지도 뚫어지지도 않습니다. 바로 종이 뒤에 벽이 보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요, 요새요,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더 메시지, 지경희 목사였습니다.